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의 추억의 오락실, 오늘은 아틀라스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네, 호열사 1족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근데 이 호열사 1족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좀 읽을 줄 아는 분들이시면 알 텐데, 여기 아래에 호열사 1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사가 호열사 일족의 마지막에 있는 사가 선비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열사 일족이라고 하면 무슨 뭐 호열사라는 직업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호열사를 한자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번역할 때 원래는 일본어로 읽어야 되거든요. 일본어로 읽으면 호열사, 아까 읽은 한자는 고케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케츠지 이치조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케츠치 가족, 고케츠지씨 가족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한자 그대로 읽어서 호혈사 일족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네,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한자로 읽으면 이등 방문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그 그거 뭐죠? 풍신수길 같은 존재도 있죠.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한자 그대로 읽으면 풍신수길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고케츠지 일족을 호혈사 일족으로 그냥 한 거다. 호혈사라는 직업이 있진 않다. 자, 그러면 바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좀 아쉬운 점도 많은 게임이었고 굉장히 좀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게임이죠. 자, 일단 역해. 저는 역해를 좋아하는데 아무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골라볼게요. 네, 닌자들이 나오고 약간 일본풍의 그런 애죠. 자, 레이지 오야마. 레이지라는 친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게임의 뉴트럴 포즈라든지 혹은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션, 공격 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뭔가를 닮아 있어요. 뭘 닮아 있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를 베낀 거죠. 게임이 전혀 느낌이 달라서 뭐가 베낀 거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 뉴트럴 포즈나 공격 모션이나 하는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다기보다는 그냥 베낀 건 맞아요. 네, 파동권 쏘는 건좀 다르지만 저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녀석이 서 있는 저 모습이 뭔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저 모습이 뭐랑 비슷합니까?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그 친구랑 비슷하죠? 그 사가트. 사가트 같은 뉴트럴 포즈를 갖고 있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완전 류의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약간 좀 괴랄한 부분이 있는 게, 약간 좀 괴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예, 판정이 좀 이상합니다. 판정이 그 스트리트 파이터나 스트리트 파이터 2도 뭐 옛날 게임이라 판정은 좀 이상하지만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뭔가 요상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애들 점프도 붕붕 날아다니는 느낌이고, 예, 2단 점프가 가능하죠? 이렇게 2단 점프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그다음에 기본기의 공격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겼네요. 자, 자, 어차피 뭐 제가 이거를 공략을 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플레이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콤보는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두방 정도는 때릴 수 있군요. 네. 이기긴 이겼는데, 뭐 이거를 계속, 이 캐릭터로 계속해서 엔딩을 보여드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콤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좀 슬프죠. 그 다음에 이런 일본풍의 족자들, 이런 것도 재밌고요. 챌린저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재밌고요. 다음 판. 네, 사이조 핫도리. 사이조 핫도리도 저 모습 어디서 얘는 기본적으로 발로그를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백열각, 출리의 백열각이랑 비슷한 기술이죠. 네, 요거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리의 백열각을 그대로 본뜬 듯합니다. 아이고야, 적이 너무 강한데요? 이겼네요. 좀 어이없게 이기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판만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뭐라 할까 36 게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그 약간 웃기지도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약간 좀 변태적인? 변태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우, 잡기. 잡기가 굉장히 강한데? 네. 아우. 아유. 이겼네요. 어찌어찌 이기긴 하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보면은 게임도 단순하고 느낌도 뭔가 약간 코믹하고 애들 표정 자체가 저는 코믹하거든요. 아, 할머니 나왔네요 드디어. 보라색 쪽의 할머니. 네, 오탄의 고케치지. 네, 고케치지. 이 할머니가 호열사 일족 할머니입니다. 호열사예요. 그러니까 오탄의 고케치지라고 하면 오탄의 호열사가 되겠죠. 읽는 걸 그런 식으로 읽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이해하기를 어렵게 만들었어. 예, 틀리를 던지죠. 저것 봐요. 완전 개그게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틀리를 던지는 게 어딨어. 저거야 뭐 스킬이라고 이해한다고 쳐도 틀리를 뽑아서 던집니다. 요즘 틀리가 얼마나 비싼데. 이야, 엄청 세죠? 네. 수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완전 할머니 사기죠? 할머니 왜 이렇게 사기지? 이길 수가 없네요. 공동묘지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요소입니다. 헛. 그러게, 할머니가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주인공의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할머니 오탄의 고케츠지라는 할머니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비명소리도 너무 웃겨요. 보면은 야, 이런 괴작이 나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당시 일본에 얼마나 여유 있었는지. 93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여유가 있지. 이런 잡기가 뽀뽀죠. 젊어졌어. 할머니 젊어졌어. 네, 할머니의 필살기입니다. 젊어집니다. 굉장히 멋지게. 저봐, 하트를 던져. 네, 하지만 변신은 오래가지 않아. 네, 또 잡기하고. 네, 변신하겠죠.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미녀였습니다. 네, 멋진데요 우리 할머니. 네, 여기는 여전히 나의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호열사 일족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캐릭터들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캐릭터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해를 한번 해봐야죠. 남자라면 역해. 첫 판에 틴넨이랑 붙었네요. 네, 네, 지금 이 여자의 모습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뭐랑 비슷하겠어요? 출리의 자세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거 베꼈다는 논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나 이 여자 너무 약하다.
저쪽에 노란 모자 쓴 애들 저 유치원생 아닌가요? 아 초등학생? 일본 초등학생들은 모자 쓰거든요. 아이고 해골 한 번 더 막으면 전 지겠군요. 아우 졌다. 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게 호열사의 이쪽이라는 게임이에요. 뒤로 가면은 약간 변태적인 배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B급 게임의 냄새가 그냥 철저하게 풍기는 그런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게임들이랑은 좀 다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B급 게임 나은 연도를 생각하면은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든 캡콤사한테 고소당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베끼는 게 많았으니까요. 어떤 게임 하나가 뜨면은 그 게임을 이어서 하는 게 그 게임의 형태를 흉내내는 게 굉장히 흔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로부터 자유로운 대전격투 게임이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게임의 발전은 저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마리오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마리오의 영향을 안 받은 게임은 또 있기가 힘들잖아요. 콤보가 들어가지 않아. 콤보는 없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제가 커맨드를 잘 몰라서 필살기를 잘 못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걸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괴리감. 네. 이 할머니 아까는 제가 졌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전기를 빨아서 그 사람들 그 다른 이들의 전기를 빨아서 젊어진다는 이런 뭐라고 할까? 컨셉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런 컨셉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역해가 기본기가 좋네요. 기술은 뭔지 모르겠는데 기본기가 좋아서 기본기 하나로 지금 기본기빨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이 그렇듯이 기본기에서 밀리면 기본기에서 밀려버리면 나중에는 유지가 안 되겠죠. 이 할머니는 장풍이 너무 화려합니다. 젊어진다. 이런 기술이 거의 흡사한데? 이 여자랑 기술이 흡사한데?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이는데요? 쓰는 기술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아요? 밸런스 파괴도 있지만 얘랑 똑같아요. 얘랑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예요. 이봐, 쓰는 게 다 똑같아. 이거 얘도 할 수 있거든. 그냥 단지 이 역해보다 조금 더 센 역해로 변한다고 밖에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기도 아까 보니까 똑같고. 잡기는 당하면 안 되겠죠? 얘도 가족인지는 모르겠네요. 아우, 졌어. 네, 잠시 채팅창 보다가. 왜냐, 얘는 고테츠지 가문이 아닌 것 같은데? 얘 이름이 고테츠지였나요? 이 할머니는 고테츠지가 맞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 이름이 고테츠지가 맞나? 아, 아닙니다. 얘는 애니 카밀턴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데요? 이름을 봐선. 어우 쎄. 당했다. 이 할머니 너무 작고 빠르고 강하네요. 어머, 할머니의 유혹. 숨겨진 딸이야? 아 정말요? 얘가 숨겨진 딸인가요? 그럴리가. 됐다, 너는 끝장이다.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는 흑발인 거죠. 왜냐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 머리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흑발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고케츠지 가문의 할머니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 할머니 상대로 수세에 몰리면 답이 없더라고. 아, 커맨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이스틱이 약간 애매해서 커맨드가 잘 안 들어갑니다. 아, 너무 높이 뛰었어. 끝났네요. 야, 할머니 너무 세다. 야, 할머니를 못 이기니까 답이 없다. 저도 할머니를 골라볼까요? 저도 할머니를 골라보겠습니다. 좋아. 할머니의 할머니다. 아, 얘가 고케츠지 가문이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이름을. 아니네요. 케이스 와인이네요. 얘도 외국인인데? 그래. 젊은 남자한테 약할 거야. 좋아. 이건 콤보가 들어가네. 이게 왜 이렇게 세지? 잠깐만요. 역시 남자가 강한가요? 케이스 웨인? 이 사람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 놀라운데? 왜 이렇게 센 거야? 남자가 세긴 하겠지. 이런 할머니 정도야. 성인 남성이 이기는 게 맞겠지만. 어머! 젊어집니다. 아하. 아, 저게 제일 싫어. 저기 싫습니다. 얘는 왜 공격이 죄다 발차기냐? 와, 당할 수가 없네. 야, 할머니 진짜 세군요. 아하, 할머니 이길 수가 없네요. 할머니 이겨야 이 뒷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네, 할머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른 캐릭터들 다 해보죠. 할머니 상대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도 좀 보여드리고요. 얘는 뭔가요? 네, 화이트 버팔로. 아, 아까 붙었던 그 친구구나. 야, 방금 그 스킬은 이 할머니가 키가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어. 맞긴 막네. 네, 됐습니다. 첫 판은 쉽게 져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 수 접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왠지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때릴 생각을 말아야겠다. 안 돼. 못 때려. 퍼펙트죠. 할머니가 기본기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호연사일 쪽은 이제 와서 고백하는 얘기지만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 애들 많았는데요. 호연사일 쪽 하는 애들 많았는데 저는 잘 안 했어요. 저거 왜 하나 싶었어요. 재밌는 게임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이상한 게임일까, 그런 생각 했었어요. 호연사일 쪽 따위 이상한 게임일 뿐이야.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 네, 아무튼 버팔로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술 커맨드도 다 이상할 겁니다. 자, 일단 버팔로 보여드렸고요.
얘네 아까 보셨고요. 얘, 이 여자만 하면은 거의 모든 캐릭터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적으로 봤으니까. 네, 안젤라 벨티네요. 어, 그럼 진짜 고캐치일 쪽은 저 할머니 하나밖에 없잖아. 플레이 가능 유저 중에. 아우, 이 여자는 완전 기본기가 버림받은 수준인데요. 이걸 누가 하지? 어머, 저 할머니 너무 변태 같아. 이걸 이걸로 하는 건가? 이, 아, 이상해요. 이 캐릭터 누가 하지? 너무 약해. 기본기가 너무 이상해. 판정이 괴팍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와서 그냥 대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이게 뭐야? 그냥 맞아. 참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인트가 이상해요. 게임이 포인트가 이상해. 게임이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앉아 펀치가 너무 리치가 길어. 쓰고 있는데도 굉장해. 자, 이것만 맞고. 아, 이겼어. 아, 리치가 너무 길어. 그냥 이겼어요. 야, 이게 다른 캐릭터한테도 통하진 않겠죠. 네, 다음 친구의 파이팅 스킬, 레이지 오야마의 파이팅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쉽지 않군요. 장풍을 잘 써서. 그래, 너는 반항을 해야지. 이것만으로 깨는 건 불가능해야지, 그지? 이러면 안 되겠지. 야, 고전하지 마. 이런 게, 이게 뭐라고 고전해래. 그렇지. 야, 딜레이도 거의 없어. 그냥 막 뻗으면 돼. 딜레이도 거의 없어. 야, 뭔가 이래. 아, 이런 얍삽한 공략법을 알아내다니, 저는 왜 이런 거죠? 네,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주먹을 냈다가 빼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장풍만 맞고 그냥 계속 금방하면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네, 바로 이런 게임입니다. 아틀라스가 왜 메이저 게임 회사로, 그리고 아주 홀세일 쪽이 아주 메이저한 게임으로 오르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어째서 홀세일 쪽은 이랬는가? 어, 보너스 게임이네요. 스타트. 아,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범위도 완전 넓고 웬만한 거 다 잡겠는데. 자, 이걸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막힐 때까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그게 있으면 막힐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다음 상대는, 아, 같은 안젤라. 하지만 넌 이걸 모르잖아. 몰라. 오, 강한데. 역시 같은 캐릭터한테는 통하지 않는 건가요? 어, 저런 스킬을 많이 쓰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기습적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나 왠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기술만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것도 같은데? 못 이길 건 또 뭐야? 못 이길 건 또 뭐야? 못 이길 건 또 뭐냐고. 좋았어! 호요새 일종의 최강 기술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 어떤 게임도 한 기술만 써서 상대를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한 기술만 쓰면 상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자강손. 아! 자, 잡기에 주의하세요. 하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적의 공격에 안 당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너무 좋습니다. 판정이 미쳤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적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동 속도 완전 빠르고 리치 완전 길고 이런 사기 스킬이 어딨어 세상에. 쟤는 공중 기술 말고 쓸 수가 없어요. 기본기 중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기본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캐릭터인데도 당하는 걸 보면 당황스럽겠지. 시간만 끌어도 내가 이기는 걸? 네, 계속 저것만 쓰네요. 네, 이겼습니다. 야, 안자강손. 아직까지는 안자강손이 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한테도 안자강손은 통했습니다. 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예쁜 역캐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안 통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지, 이거 하나로 깨기에는 좀 그렇지. 이걸로 하나로 깨면 안 되지. 그렇지, 못 잡는 캐릭터 있어야지, 그죠? 네, 못 잡는 캐릭터 있어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걸로 다 잡는 거. 근데 왜 슬슬 좀 이상하다 느낌이. 야, 좀 이상하다. 야, 좀 이상하다. 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치? 아, 잡기 그래. 아, 잡기. 좋아요. 잡기를 이용해서 제 방어를 이겨내는군요. 네, 아무튼 드디어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 얘한테 지고 나서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호열사 이쪽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재밌는 게임 같나요? 이 변신 요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옛날 생각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처럼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됐군요. 제가 물론 좀 대충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지만 발동이 빠른 기술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자강손을 많이 활용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밀린 상태인데도 안자강손으로 피를 상당히 뺐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다면 안자강손으로 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호열사 일족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엔딩까지 보여드리기에는 글쎄요, 엔딩까지 보여드려야 되나요? 엔딩까지 보시길 원하나요? 근데 얘로 지금 다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최종 보스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난이도를 낮추든지 해야 돼서. 저게 무적 시간이 있어서 좀 대항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면 정말 너무 얍삽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에 당해요. 저게 무적기가 있나봐요. 네,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긴 좀 어렵겠네요. 네, 원래 요거 한 판하고 끝내려고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호열사 이쪽은 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소개 영상의 내용이 그리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본기만 스킬은 사용하지 않아. 근데 저 여자는 제가 아까 써서 느낀 거지만 일단 공중 기본기에서 매우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저런 스킬의 어떤 판정은 좀 제가 볼 땐 좀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무적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 외에 기본기 자체는 좀 약한 편이군요. 어? 어. 아하! 아깝다, 아까웠다. 이길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열사 일족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그 엔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영상은 따로 찍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